자, 우리 세종도시부동산 포럼에서 포럼자 빼고 세종도시부동산을 네, 영문 이니셜이 슈어입니다. 우리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. 플로어에서 그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고 여기 무선 마이크 있으니까. 아까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막았었거든요. 질문해 주시고 그 발표자들께서는 본인이 이 토론 얘기를 듣고 꼭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대답을 하시고 플로어의 대답은 꼭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손들고 말씀해 주시죠. 일어나셔서 소개하시고 짧게 소개하시고 또 말 많이 하시면 아니고요. 안녕하십니까. 저 산업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강원대에서 박사과정을 맡고 있는 김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세종부동산 포럼 1회 때 제가 논문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. 오늘 그 박사 수여하신 김난수 박사님 축하드리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김상범 교수님하고 조덕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주택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그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금융 부분에 정책적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물론 논문 전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이 주택협동조합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협동조합하고 조금 같은 부분이 있죠. 물론 유럽에서 발달했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될 그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가능성이 있겠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두 번째는 기존의 그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제도, 예를 들면 서울시에 좀 아까 사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쉬프트 제도하고 보금자리 제도에서 주택 공급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의 그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1대1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? 예, 저기 부동산 학과 10기 이번에 1학기 하고 있는 저 이상입니다. 예? 그러면 어딘지 몰라요. 어디 부동산 학과? 세종대 부동산 학과 10기인데 개인적인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성북구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저기 김난수 박사께서 발표하신 그 주택협동조합 네. 그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한 가지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 주택협동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저희 이제 변창 교수님께서 저희들 제가 도시 정책론 듣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 주택협동조합이 이제 초기 지금 시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인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있으면 잘 그 보완하면은 잘 될 것으로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. 그 주택 협동조합은 어차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이 있었으면.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 드리면 처음 시작되지만 우리 변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이 잘 보완해서 잘 정착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을 개인 생각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질문 있으시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고기 김우성이라고 하고요. 저도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주택 올바른 그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택 문제와 그리고 소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3개 사이클형처럼 순환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태껏 이제 국민님들이나 다른 이제 주택을 봤을 때는 주택을 새로 지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지만 그 입주하는 대상자들의 기존에 살던 곳의 해체에 대한 연구는 그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게 이제 연구인들이나 지금 이런 사례에서 청소년 이탈이라든가 그 뭐냐 고립에 대한 문제를 나왔잖아요 이게.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에 대한 보완을 할 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